안녕하세요. 주니틀입니다. 저는 지금 현대자동차 남부 서비스 센터에 위치한 H 크리에이터 라운지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사전에 신청을 통해서 물론 이제 유튜버라든가 블로그라든가 SNS 관련된 활동들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 위주로 신청을 해서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편의시설, 그리고 장비도 대여를 해주고, 제가 가장 해보고 싶었던 하체 리뷰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프트가 여러 대 준비가 돼 있어서 사전에 신청을 하면 이 리프트로 차량을 올려서 하체 쪽을 볼수 있는 것도 장점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크로마키를 사용을 해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시설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내에서 차량이 전시가 돼 있다 보니까 바람이라든가 햇빛, 그러니까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올곧이 차량에 집중해서 리뷰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일단 다트나 시뮬레이션 게임, 그리고 좀 클래식한 게임들 준비가 돼 있고요. 간단하게 다과를 즐길 수 있는 다과도 조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조용하고요. 중간중간에 촬영을 하면서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점도 저는 굉장히 좋았고요. 많은 분들이 왔다 가서 이렇게 흔적을 남겨주시기도 했네요. 핀마이크나 삼각대 같은 것들도 대여가 가능하고요. 짐벌도 사전에 신청만 하면은 대여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리프트는 총 4대가 준비가 돼 있고요. 이 시설 역시 사전에 예약을 해야지 관련된 분이, 전문가분이 오셔가지고 리프트에 직접 차량을 올려주시고 하체에 대해서 약간 설명도 같이 곁들여서 해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모르고 신청을 지금 안 해가지고 오늘은 리프트를 띄워서 하체를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전시되어 있는 차량은 투싼 신형 모델입니다. 인스퍼레이션 트림이고 가솔린, AWD, 오토 준비가 된 차량이죠. 컬러는 팬텀 블랙이고요. 19인치 알로이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가격은 3,651만 원이고요. 전면부 디자인은 호불호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전에 없이 과감한 그릴의 디자인, 그리고 그릴의 바깥쪽에 자리 잡은 이 DRL은 저는 그 개성도 강하지만 어쨌든 참신한 시도라고 보고 있고요. 본닛은 볼륨감을 강조할 수 있도록 약간 라운드 형태로 되어 있는데 날카로운 선들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앞쪽에서 보여주는 이 그릴의 마무리 때문에 날렵한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스마트 스트림 G 1.6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598cc고요. 최고 출력은 180마력, 토크는 27입니다. 아시겠지만 1.6 가솔린 터보 모델은 기존에 사용을 해오던 7단 듀얼 클러치 미션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죠. 헤드램프는 범퍼 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DRL이 예전에 보면 이제 헤드램프가 위치하는 곳에 DRL이 자리를 잡고 있고 아래쪽에 넓게 헤드램프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LED 헤드램프고요. MFR 방식을 채택을 해주고 있는데 상하향 모두 LED입니다. 굉장히 밝은 시야를 확보해주고 있죠. 전면에서 약간 꺾어서 측면으로 이렇게 접어들게 되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잔기교라기보다는 굵직굵직한 디자인 포인트들을 아주 적절하게 잘 배합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팬더의 우람함, 그리고 도어 쪽으로 이루어지는 이 날카로운 선들이 마치 그 조형물을 보는 듯한 느낌을 전달을 해줍니다. 블랙 컬러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굴곡이라든가 선이나 면의 그 특성들이 훨씬 더 도드라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움푹 파일 정도로 과감한 선이 여기 진입을 하고 있는지 지금 제가 처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웃사이드 미러도 살짝 그냥 스쳐 지나가긴 했는데 잘 보시면 입체적으로 이 가운데 패턴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다이나믹한 느낌들도 조금 더 살릴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또 당겨서 보니까 색다른 느낌이 듭니다. 휠 타이어는 19인치 사양이고요. 참고로 타이어는 미쉐린 제품이고 235, 559입니다. 휠 디자인은 이렇게 꺾여져 있는 느낌보다는 그냥 쭉쭉 뻗어 있는 느낌이 더 휠도 커 보이고 세척할 때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언뜻 보면은 19인치인데 18인치 같아 보여요. 휠 아치 부분하고 아래쪽에 로커 패널 재질을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두툼하면서도 각 있게 날카롭게 탁탁 꺾어주고 있는데 이런 면들은 SUV의 본연의 느낌도 잘 살려주면서 전체적인 디자인의 방향성을 이곳에서도 잊지 않고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휠 베이스도 넉넉한 편이고요. 앞뒤 오버행도 적절하게 잘 대응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 때문에 그런지 특히 앞쪽의 오버행이 좀 짧아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주고 있고요. 언젠가부터 현대자동차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디자인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실제 비율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딱 봤을 때 프로포션이 굉장히 좀 세련됐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네요. 블랙 컬러 차량을 또 보다 보니까 여기에 은색으로 이렇게 크롬이 아니고 약간 매트한 느낌의 실버로 잘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 C필러 쪽에 떨어지는 라인들도 어색하지 않으면서 이쁜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이 라인이 뾰족뾰족하게 와가지고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잘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 아반떼 신형이라든가 코나에서 사용을 했던 그 형태의 마무리를 이 C필러 쪽에 해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C필러 마무리는 지금 나와 있는 투싼 신형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쁘네요. 주유구는 푸시 타입이고요. 가솔린 모델이라서 애드블루 요소수 주입구는 없습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굉장히 공격적이죠. 특히 테일 램프의 디자인은 다시 한번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련되게 이쪽에 현대 엠블럼을 크게 위치시켜주고 잘 보시면 와이퍼가 보이지 않습니다. 와이퍼는 스포일러 안쪽으로 여기에 깊이 있게 싹 숨겨놨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된 맛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중형 SUV 산타페에서도 하지 않았는데 물론 소렌토에서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줬죠. 어쨌거나 투싼에서 했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반갑게 보고 있습니다. 테일램프가 길고 얇게 쭉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안정감 있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고요. 드라마틱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 테일램프 이쪽 좀 보세요. 이게 범퍼의 디자인을 할때 울룩불룩하게 하는 거를 마치 테일램프도 범퍼로 보일 수 있도록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램프가 바깥쪽으로 부각이 되어 있고 바디를 램프하고 일치시키지 않고 별도로 하면서 램프가 오히려 굴곡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참신한 시도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바로 이 아래쪽에 위치한 방향 지시등인데요. 일단 LED가 아닌 점에서 조금 아쉽고, 저 포인트가 소소한 충격에 좀 망가지기 쉬운 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소한 어떤 충격에도 이 리플렉터나 방향 지시등이 망가질 수 있는 점은 저는 조금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디퓨저는 깔끔하게 마무리 잘 해주고 있고요. 가솔린 터보 모델이면은 오픈형으로 머플러를 마무리 해줬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친구는 조수석 뒤쪽으로 바닥을 보는 싱글 타입의 머플러를 채택해주고 있습니다. 번호판 등도 LED로 센스 있게 잘 준비를 해줬네요. 전동 테일게이트가 갖춰져 있고요. 여기서 딱 누르시면 되고 속도 조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드럽게 열리고 잡소리 같은 거 크게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광고를 할 때도 안쪽에 공간이 넓다라는 거를 굉장히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봐도 예, 이 동급에서는 아마 이 정도 공간 확보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저는 분명 인정을 해주고 싶고요. 바닥 공간도 예, 짜임새 있게 준비 잘 해줬고 이 스티로폼으로 흔들림 없이 소리 같은 거, 공명 같은 것도 방지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썼습니다. 이 아래쪽에다가 수건이나 아니면은 뭐 케미칼 같은 거 보관을 하시면 위쪽은 굉장히 깔끔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도톰하게 판넬 같은 것도 신경 많이 썼고요. 레버를 잡아당기면 이 폴딩 되게 돼 있는데 잡아당기면 네, 저렇게 접힙니다. 앞쪽에서 살짝 눌러주면은 더욱더 평평하게 준비가 되는데 저런 부분들은 최근에 이차 안에서 즐기는 어떤 차박이라든가 솔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트렌드를 잘 반영을 해준 것 같아요. 잡아당기면 딱 떨어집니다. 제가 한번 살짝 정리를 해볼게요. 네, 등받이 상단을 눌러주면은 꽤나 평평한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보조물 같은 거 크게 많이 안 쓰셔도 편안하게 차박 같은 거 즐기실 때 부족함은 없을 것 같아요. 위쪽에 헤드룸 공간도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어떤가 2차급에서 이 정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분명한 경쟁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뒷좌석 문을 열고 보면은 예, 이 정도의 평평함입니다. 이 정도면은 웬만한 차량들보다는 확실히 좀 평평하게 잘 다져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요. 누워보시면 편안합니다. 조명은 운전석 뒤쪽만 할로겐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2V 파워 아울렛 있지 않았습니다. 전동 테일게이트는 위쪽에서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부드럽죠?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현대자동차의 다른 라인업과 공유하고 있는 것 같죠? 소나타도 이런 모양인데 뭐 특별한 투싼만의 특별함은 없습니다. 아웃사이드도 핸들 뒤쪽에는 스마트 키 버튼이 없고요. 앞쪽에만 이렇게 음각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팬텀 블랙의 실내 컬러가 인디고입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컬러인데요. 참고로 네 가지 컬러 실내를 선택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디고가 있고요. 블랙이 블랙 원톤이 있고 그레이가 있고 베이지 이렇게 네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디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언뜻 보면 이렇게 보면 짙은 회색이나 검은색처럼 보이는데 예, 이 정도에서 보면은 이게 화면으로 이 컬러가 예, 제대로 보이네. 예, 이렇게 보니까 색깔이 굉장히 좀 오묘합니다. 블랙은 아니에요. 도어 쪽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시트 메모리는 두 개까지 가능합니다. 하이그로시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 윈도우 컨트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예, 올 오토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그로시 재질을 여기다 사용한 거는 글쎄요. 저는 오유막 흠집에 상대적으로 이 흠집에 약하다 보니까 다른 재질을 좀 사용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맵포켓은 생각보다 이렇게 크진 않은 것 같고요. 보스 사운드 시스템 옵션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플레이트, 투싼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시트는 전동을 기본으로 갖추고 있는데 보시면 럼버 서포트는 투웨이 타입이네요. 안장 길이 조절은 안 되고요. 시트는 그렇게 불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헤드레스트도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주고 있고 이런 데 이렇게 포인트 준 게 소소한 부분이긴 한데 차가 좀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잘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인디고 컬러 다시 봐도 매력적인 것 같네요. 왜냐면 우리가 익숙한 게 블랙 원톤이나 이 짙은 회색 이런 거에 익숙한데 이렇게 좀 새로운 컬러, 참신한 컬러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 컬러는 제 기억에 그 현대 넥소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페달은 오르간 타입 적용을 해주고 있고요. 고무하고 금속 혼합되어 있는 형태라서 마무리도 좀 스포티합니다. 이렇게 다시 보니까 풋레스트가 좀 짧은 느낌이 들어서 저런 부분은 추후에 좀 개선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틸팅은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이고요. 운전석 좌측에 스위치는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앞에 조사각 조절하실 수 있고 전동 테일게이트 그리고 자세 제어 온오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소한 부분이긴 한데 이 패턴을 잘 보시면 만졌을 때 천 재질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데 좀 신선한 것 같아요. 고급스럽다 그렇지 않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시도는 저는 참신하고 신선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티어링은 포스포크 타입인데 이게 약간 지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운데 조금 작고 원형으로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해주니까 이 핸들 자체도 좀 산뜻한 느낌 그리고 좀 스포티한 맛도 살려내는 것 같습니다. 보통 포스포크 타입이면은 좀 지루하기 마련인데요. 시동은 버튼 타입입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예, 가솔린 터보 모델이라서 초기 시동 시에도 그렇게 거슬리는 듯한 소음 진동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 세대 투싼에 비교했을 때 확실히 아이들링 시의 MVH가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조용하고 부드럽습니다. 클러스터는 10.25인치 준비가 되어 있고요. 현대자동차가 뭐 간단한 메뉴 구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보여주는 데는 또 잘 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딱히 지적할 만한 사항은 없고요. 깔끔하게 잘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익숙한 형태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로 조금 변경을 해보면 버벅임도 없이 빠릿빠릿하게 잘 대응을 해줍니다. 에코, 노멀,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깔끔하고 빠릿빠릿하게 반응을 해주니까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신형 산타페부터 이 버벅임이 완전히 사라졌죠. 스티어링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은 패드 시프트도 포함을 하고 있네요. 이 심플하게 위로 올라오는 게 없이 이게 매끈하게 딱 돼 있으니까 마치 컨셉트카 느낌이 나는 것도 같습니다. 저는 이런 구성, 여기에 이 패널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것보다 플로팅 타입보다 이렇게 돼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개인적인 성향을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하이그로시를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좀 개선됐으면 합니다. 오염하고 흠집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약하죠. 비상등 스위치 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 화면은 뭐 워낙 익숙한 형태니까요. 그리고 메뉴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기존부터 현대자동차가 잘 해줬던 부분이고 제가 수입차에 비교를 하더라도 이 메뉴 구성 인터페이스만큼은 분명히 국내 차량들이 강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연동되고요. 완전히 평평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포테인먼트 컨트롤하고
공조장치를 조종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응 속도 나쁘지 않고요. 일부에서는 뭐 이 반응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경험했던 차들은 다 빠릿빠릿하게 반응을 잘 해줘서 특별히 이상했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고요. 조작을 해보면 예,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그다음 실내 공기 질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도 최근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USB 단자, 12V 파워 아울렛, 그리고 USB 충전 단자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이쪽이 아니고 여기 이렇게 눕히게 돼 있습니다. NFC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열선하고 통풍 시트는 각각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하네요. 이렇게. 그리고 스티어링에 풀옵션 차량이니까 스티어링의 열선도 가능합니다. 드라이브 모드 바꿔줄 수 있고 4륜 락 걸 수 있습니다. H트랙 옵션 갖춰져 있는 차량이죠. 버튼 타입 SBW는 버튼 타입이기 때문에 기아 조작을 할 때 조금 적응이 필요하시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꽤나 시승을 좀 2차 저차 하다 보니까 이 구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네시스나 기아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이 다이얼 방식이 조금 더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컵홀더는 2개 오픈 타입입니다. 센터 터널이 높으면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안쪽의 공간도 좀 자연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위로 열리게 되어 있고 조명이 없는 건 조금 아쉽지만 안쪽 공간은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데 마무리 괜찮죠. 그리고 기어 노브가 존재하지 않고 버튼 타입으로 마무리를 해주다 보니까 측면에 이렇게 무드등도 들어오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오고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조석 수납 공간은 잡아당기시면 되고요. 딱 좋은 것 같아요. 이쪽에서 보니까 인디고 컬러 제대로 보이네요. 예, 요런 컬러입니다. 요거를 화면으로 어느 정도까지 전달이 될지 모르겠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예, 뒷좌석입니다. 유리를 한번 내려봤는데 예, 완전히 끝까지 내려옵니다. 열선은 2단으로 조절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닥이 평평하고 이 턱도 높지 않기 때문에 발공간 아주 좋습니다. 시트는 등받이 각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생각보다 잘 보시면은 안장이 여기 위쪽에 살짝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승용차에 가까운 편안한 느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예, 조금 크고 좀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어요. 쿠션이. 그리고 암레스트는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내려오고요. 오픈 타입으로 컵홀더 두 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는 가운데 바가 살짝 있기는 한데 이 차체의 바가 아니고 유리를 고정하기 위한 프레임이기 때문에 개방성 측면에서 보면은 뭐 전혀 손해보는 건 없고요.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C필러의 삼각창도 생각보다 작진 않네요. 안쪽에 한번 앉아보면은요. 와 이게 공간만큼은 뭐 현대자동차 인정을 안 해줄 수가 없죠. 주먹이 3개 반 정도 들어가고 시트가 그렇게 많이 파여있는 편도 아닌데 주먹 3개 여유 있습니다. 그물망도 예, 텐션 괜찮고요. 에어벤트 마련되어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USB 충전 단자 2개 갖추고 있습니다. 릴렉스 컴포트 시트는 아니지만 은 어쨌거나 워크인 스위치까지 갖춰져 있네요. 물론 이제 이렇게 옵션을 하게 되면 은 이 차는 지금 3,6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상위 모델인 산타페랑 간섭이 없진 않죠. 근데 어쨌든 좀 자기만의 그 개성을 살리면서 안에 있는 옵션 구성도 철저하게 좀 잘 갖추고 싶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잘 어울리는 차량입니다. 어떤가요? 저는 이 디자인 굉장히 심플하고 좋거든요. 추후에 현대자동차가 이런 식으로 아마 방향성을 잡으면 굉장히 좀 대중적인 차량들에서는 환영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전석 공간은 심플해요. 예. 기능이 굉장히 많고 버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가운데에 몰아놓고 평평하게 평면으로 만들어놔서 언뜻 보면은 별 기능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